불타는 트롬에 우승한 그 손태진 씨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같은 그룹 프로테디 꽈트로의 멤버인데. 맞다. 저분 태진 씨는 우승자 아니에요? 와 대박. 진짜 프로테. 이번 무대를 장식할 주인공은 감성 야수 오빠입니다. 오 감성 야수. 오 섹시미 야수다. 그러니까 퇴폐미가 있네. 야수라기에는 너무 스피트한데? 안녕하세요. 저는 감성 야수 오빠 윤진우입니다. 어떻게 감성 야수 오빠라는 별명이 생긴 거예요? 내향적이다 보니까 제가 일상생활에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서툴러요. 근데 제가 노래를 할 때는 갑자기 야수 한 마리가 튀어나온다고 반전미 주변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그대로 정말 온전히 관객 여러분들이나 심사위원분들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캔디 오빠입니다. 뭔가 달콤한가? H.O.T? H.O.T? H.O.T 선배님들? 캔디 오빠 나와주세요. 혹시 목 캔디? 아니 내규엔 캔디. 안녕하세요. 저는 캔디 오빠 박지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달달한 사랑 노래를 부를 예정이라 캔디 오빠인가요? 달달한 캔디는 아니고요. 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의 캔디 오빠입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캔디는 짐작조차 못했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제가 평범하지 못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요. 중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저를 놔두시고 떠나셔서 많이 굶기도 했고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럴 수가 있구나. 아이고. 아직까지도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고요. 어렸을 때 또 할머니한테 제가 자랐었는데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못 갔고요. 할머니 산소도 어딘지도 모르고 아버지랑 살다가 어머니랑 살다가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어머니랑 살고 있는 도중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2학년 때 일단은 제가 그때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거든요. 노래 하나로 버텨왔던 것 같아요. 지금 행복한 기억만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무대를 장식할 주인공은 섹시한 오빠입니다. 섹시한 어머! 오빠. 섹시한 오빠! 난가? 나 갔다 올게요. 난가 보다. 섹시한 오빠 나와주세요. 섹시한 오빠. 오 섹시하다. 오 귀여운데? 한성현 님이 너무 잘생기셔서 눈에 띄었습니다. 옆모습이 뭐 저는 정우성 배우님 같아가지고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순진한 외모에 뭔가 되게 차가운 느낌? 저 얼굴은 올해까지 자란 반칙인데 생각을 하면서 바라봤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섹시한 오빠 안성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섹시한 여기가 진짜 센 게 많다. 그냥 섹시한데 누군지 알겠다. 섹시한 친구 하나. 외모가 섹시해서 섹시한 오빠인가요? 사실 뭐 그거보다 제가 이제 재즈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되게 감사하게도 관객분들이 목소리가 섹시하다고 하셔서 감히 한번 섹시한 오빠로 제가 해봤습니다. 목소리 섹시해. 목소리. 목소리. 섹시하다. 목소리가 좀 섹시하네요. 네. 재즈 공연을 그럼 주로 어디서 하시나요? 호텔이나 재즈 클럽이나 뭐 페스티벌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페스티벌. 도봉산 고라니 오빠입니다. 도봉산 고라니 오빠 나와주세요. 네. 야, 락앤롤! 왜 도봉산일까? 고라니? 고라니. 오빠 부분이에요? 여기 다 잡고. 진짜 잘해. 너무 엄청 잘해, 진짜 잘해. 안녕하십니까? 도봉산 고라니 오빠 강소망입니다. 네. 근데 말은 아저씨야. 아니 고라니신데 마지막에 왜 음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야 고라니 오빠입니다. 네. 도봉산 스타일. 왜 고라니 오빠시죠? 이제 평소에 노래를 좀 할 때 일반적인 보컬들보다 좀 되게 소리가 커요. 그럼 도봉산에서 샤우팅으로 이름 좀 날리셨나요? 고교 시절에 밴드부에서 보컬로 활동을 할 때 네, 빼빼로 데이 때 빼빼로도 많이 받고 아하. 발렌타인 데이 때 초콜릿도 많이 받고 이야 인기의 척도죠. 아, 네. 아, 그랬습니다. 쑥스러운가 보다. 자, 이번 무대를 장식할 주인공은 지리산 심청이 오빠입니다. 지리산 심청이 오빠 최효동입니다. 왜 네. 본인을 지리산 심청이 오빠라고 하셨어요? 아, 제가 태어나서부터 20년 넘게 엄마 아빠랑 지리산에서 계속 살았었고 아버지께서 폐가 계속 안 좋으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5년 내에는 이제 아빠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태양초 오빠 나와주세요. 느낌 있어. 느낌 있다 진짜. 저는 태양초 오빠 이덕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라북도 순창에서 왔는데요. 순창이 또 꼬치장으로 유명하잖아요. 꼬치장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순창에서 카페 알바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타는 오빠입니다. 불타는 오빠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타는 오빠 김정우입니다. 왜 불타는 오빠이신지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깃집에서 뜨거운 불판 앞에서 이제 고기를 붓고 서빙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음악에 대한 열망이 좀 있어서 음악 활동을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불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성북동 록스타 오빠입니다. 성북동 록스타 오빠 나와주세요. 아 이분이지. 락이구나. 락이야. 이분 아까 이 사람도 기대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북동 록스타 오빠 이동현입니다. 왔어 왔어. 성북동에서 유명하신가요? 오래된 네. 라이브 카페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제가 5년 동안 지금 여러분들이 오빠 시대에서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곡들을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계속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성북. 자, 그럼 기억해줘의 첫 번째 오빠를 만나보겠습니다. 손태진 잡으러 온 오빠입니다. 어? 손태진 불타는 트롬에 우승하신 손태진 잡으러 온 오빠 나와주세요. 네 복장이 정말 누굴 잡으러 오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손태진 잡으러 온 오빠 이별이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는데. 손태진 씨 잡으러 왔다고요? 불타는 트롬에 우승한 그 손태진 씨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같은 그룹 포르테디 꽈트로의 멤버인데. 맞다. 저분 원태 뜨듬씨는 우승자 아니에요? 와 대박 진짜. 포르테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즌1 초대 우승을 했지만 인기도 점점 사라지고 마음이 좋진 않거든요. 울면서 돌아설 때 저도 항상 마음에만 갖고 있었던 그 응어리 그런 거에 대한 좋은 자극을 받아서 용기 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야~ 그럼 각오를 담아서 손태진 씨에게 한마디 하시죠. 방송 보실 거예요 아마. 진짜 방송 보실 거예요. 손태진
거기 딱 기다려. 남자다잉. 좋았어. 손태진 잡으러 온 오빠 이별의 시의 무대 바로 시작합니다. 손태진 잡자.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 같은데? 이현? 이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샴푸의 요정 오빠 이현입니다. 샴푸 광고에 출연하셨던 분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오션이라는 그룹에서 예, 활동을 했었는데 오션 그래 오션 맞아. 아 어쩐지 너무 다시 이거 에이. 그때 모습을 많이 기억을 해주셔서 전 4년 액터링 공부까지 그때가 오션으로 마지막 그냥 순위 프로 말고는 사실 저는 다른 여타 제 저를 보여드릴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뭐 회사 생활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뭐 그렇게 활동하면서 어떻게 보면 버텨온 거거든요. 잠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었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이렇게 계속 꾸려나가기에는 좀 부족해서 이렇게 용기 내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